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골농부 천하대가입니다. 앞서 올렸던 스페니쉬 기와 시공 영상에 이어서 기와공사에 들어간 공사 비용과 제가 지붕공사를 하게 된 이유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와 시공에 들어갔던 자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공사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자재를 많이 재활용해서 사용했습니다. 가장 많이 들어간 기와 자재는 일반적인 기와라고 할수 있는 바닥 기와이고, 추가로 방기와 용마루 코, 박공 마감, 그리고 세마기와 용마루 벤트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의 기초라고 할수 있는 상 작업에 사용한 목재는 방부목으로 사용했는데, 2x2, 38 곱하기 38mm를 사용했고, 용마루에 들어간 목재는 2x6, 38 곱하기 140mm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자세하게 사용된 자재 목록을 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와 자재는 국내산인데 대동요업에서 만든 제품을 사용했고 목재는 호무두에서 구입했습니다. 제일 먼저 바닥 기와인데요. 저는 총 1,100개를 주문했는데 실제 사용한 물량은 95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바닥 기와의 단가는 국내산 와칸 오지 기와인 경우 1,200원인데 1,100개 주문해서 132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기와는 운송 중 또는 작업 중에 깨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유분을 감안해서 주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남은 기와를 하단에 사용하려고 조금 더 주문했습니다. 바닥 기와는 지붕의 크기를 감안해서 미리 계산해서 주문했는데요. 기와 한 면이 가로 11m, 세로 4m였기 때문에 기와의 유효 크기가 250 곱하기 350 플러스 마이너스 10mm여서 가로 쪽은 43개, 세로 쪽은 11개 해서 계산이 되더라고요. 왼쪽 끝부분은 방기와를 붙여서 시공했기 때문에 한 줄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맞배 지붕 형태라서 양쪽에 들어가니 총 950개 정도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방기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닥 기와 시공할 때 왼쪽 가장자리에 시공을 위해서 필요한 자재입니다. 실제로 들어간 수량은 22개인데 추가분 2개를 더 주문했습니다. 방기와는 2,800원 단가로 24개 주문해서 67,200원이 주문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용마루와 용마루코, 박공마감은 모두 용마루 시공에 필요한 자재인데요. 저희 집의 용마루 길이가 11m여서 여유분을 감안해서 주문했습니다. 용마루는 132,000원, 용마루코는 11,000원, 박공마감은 3만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세마기도 맞배 지붕 양쪽 처마 끝에 시공했는데 11m씩 양쪽에 들어가니 22개가 필요해서 66,000원에 주문했습니다. 용마루 벤트는 용마루 길이에 맞춰서 3개 주문했습니다. 다음으로 상작업에 사용한 목재는 2x2 38 곱하기 38mm 자재를 130개 주문했습니다. 세로 방향으로 25개가 들어갔고 가로 쪽으로는 36개씩 이렇게 들어갔는데 양쪽 지붕이니 120개 정도 조금 더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마루와 상작업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니 실제로 남은 수량은 4개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용마루 중앙에 들어간 2x6 방부목은 3개 정도 필요한데 기존에 집에 있던 자재를 이용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나사못, 쉘트본드, 그리고 파우건 등의 자재가 들어갔고 크레인 작업에 30만원, 그리고 기와 자재 운송비로 22만원이 들어갔습니다. 합계 금액은 308만원 정도 나왔는데 제 인건비와 추가인원 한 명의 인건비는 들어가야 되는데 포마시로 제가 나중에 도와주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실제 지불되지 않아서 비용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전문 시공업체에 공사를 맡겼다면 지붕공사가 약두배 이상 공사비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더 튼튼하게 시공하고 제가 구상한 공사 방법으로 진행하려고 직접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기화로 지붕공사를 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집은 징크 판넬 200mm로 시공되어져 있었는데 몇 가지 보완점과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 더 씌우기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기존 판넬 지붕의 경우에는 자재의 특성상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많이 부는 경우에 빗소리가 굉장히 크게 나옵니다. 저희 집은 천장이 오픈된 구조라서 더 소리가 크게 나왔는데요. 태풍이 오는 날은 잠을 못 잘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복사열이 들어와서 2층 상층부가 많이 뜨거워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판넬의 특성 때문에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게 더운 것은 아니었지만 아무래도 여름철에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징크 판넬의 경우 전문 시공업자가 한 것이 아니어서 지붕 판넬에 가다할 정도로 고정 나사못을 많이 박아서 누수의 위험이 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징크 판넬은 나사못 고정은 최소화해야 되는데 잘 모르다 보니 너무 많이 박았습니다. 그리고 나사못의 캡이 많이 훼손되어서 누수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당장은 누수가 안 되었지만 몇 년 더 있으면 어느 정도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왕 하는 거 조금 더 일찍 보완작업을 했습니다. 전체 지붕 시공 작업은 대부분 혼자이므로 일주일 정도 걸려서 진행했는데요. 2층 집이라 위험하고 힘든 부분은 많았지만 깔끔하게 잘 마무리된 것 같아서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이제는 여름에 더 시원하고 빗소리도 없는 지붕이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혹시 판넬로 지붕을 하시려는 분들은 조금 더 고민하셔서 이왕이면 기화 지붕으로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상 천하대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